보마 여성을 위한, 여성만을 위한 온리 유일무이하게 국내 최초로 정말 업계 최대 보장 구성인 투술비 보험. 특히 여성분들에게 정말로 부인과 질병 쪽으로 보장 한도가 높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심사가 좀 까다로운 N사 수술비 보험이에요. 하지만 질병 수술비, 항해 수술비, 종 수술비, 거기다가 특정 N대 수술비까지 여러모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질병 수술비가 포트폴리오 관리가 폐지가 되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해당 상품이 가성비 국건강보험, 일단은 어른보험이죠. 성인보험, 비기트 플랜, 혹은 가성비 9플러스 어린이보험이죠. 비기트 플랜, 이 두 상품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관리가 폐지가 되었고요. 또 하나, 질병수수비의 담보군의 보험료는 학계 보험료 대비 40%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도 어떻게 됐다? 여기 보시면 나왔다시피 조건이 삭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수수비 담보군, 특히 질병수수비나 질병수수비 1호종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144대의 질병수수비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4월부터 상품 개정이 예정이요. 가입이 까다로워지고 비싸지는 수술비 보장. 저 보험왕이 예전부터 설명해 드렸어요. 3대 진단비는 점점 좋아지지만 수술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예전 13종, 1호종, 지금 18종, 그래서 1호종 수술비를 미리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농협 가성비 9플러스 혹은 가성비 9건강보험 수술비 1플러스1 플랜이고요. 비기트 플랜이죠. 스코어링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상해 사망 1,000만원, 질병 사망 1,000만원, 어깨 누적은 질병 수술비 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질병 1호종 수술비는 2,000만원. 저 보호망이 실수했네요. 질병 수술비는 어깨 누적 1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질병 1호종 수술비는요,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DB랑 농협이랑 같이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농협 먼저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DB로 가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장 용종 폴립 20세까지 240만원, 30세까지 210만원, 50세까지 200만원. 대장 용종이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위용종 폴립이에요. 20세까지는 290만원, 30세까지는 260만원, 50세까지는 2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여성분들에게 특화된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 유방 섬유 3종이에요. 맘모토 20세까지는 330, 30세까지는 320, 50세까지는 무려 340만원 파워풀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하지정맥류예요. 양쪽 다리 수술 기준으로 20세까지는 320만원, 30세까지는 100만원, 50세까지는 300만원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당사, 타사 가입한도는 다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러한 뭐 두 건으로 원 플러스 원 개념으로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성비 국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에요. 수술비 집중 플랜, 비기트 플랜이죠. 여기 보시면 기본 계약 다 같이 넣어드렸고요. 중간에 질병 수술비 50만원, 1호종 수술비 900만원, 그리고 144대까지 특정 엔드 수술비까지 같이 넣어드렸어요. 질병 1호종 수술비가 900만원 가입 시 5세, 10세, 20세, 30세 있는데요. 보험료가 그리 많이 비싸지 않아요. 하지만 농협이 비싸다는 편견은 버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 볼게요. 일단은 비기트 플랜, 남자 5세, 10세, 20세, 30세 기준으로 30년나 90세 만기에도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보면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 백내장이 1종에서 30, 그 레이저, 안구, 안검하수, 여러가지가 하지정 메뉴 체외 충격파 세척술 1종에서 포함이 가능하고요. 2종 같은 경우는 90만원까지,
3종은 250. 물론 DB 같은 경우는 1종에 32원 달에 좀 10만 원 더 올라갔죠. 22, 2종에서 50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농협이 40만 원 더 높다는 거죠. 3종이 200만 원인데 150만 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종, 3종이 매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협의 종수두비, 질병수두비, 144대 수두비도 많이 많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1호조 수두비 업계 한도 2천만 원까지예요. 당사 한도 내 닷컴 두구자로 최대 1,8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구자로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1종, 62종, 183종, 300만 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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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풀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수수비 보장은 세분화되고 비급여화가 되고요. 비간혈화 될 것 같아요. 왜? 레이저, 냉동치료, 전기소작술, 로봇, 다빈치 수술 여러 가지 수술을 하다 보니까 비간혈,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수술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농협에 종수두비, 질병수두비 담보를 많이 넣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대장 용종 얼마까지 되죠? 140만원, 질병수두비 50만원, 질병수두비 9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위 용종 190만원, 대장이랑 위용종 이런 식으로 높게 가입이 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맹장, 충수형 절제수가 얼마 나온다고요? 무려 66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백내장 수수비는 17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얼마요? 170만원. KB가 130만원짜리가 이번 달에 나왔는데요. 거기보다 더 높은 17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양쪽으로 했다. 34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작은 군종 하이프 수술은요 무려 490만원 매 회당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유방 맘모톰 시술이 28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요 뇌혈관 수술비 7200만원 그리고 허혈성 수술비가 7200만원 갑상선 결절이 회당 25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랜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질병수두비 50만원, 1호종 900만원, 144대 특정 N대, 27대, 11대, 59대, 43대, 다빈도 4대 질병.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5세 2만원, 여성은 18,000원대, 10세는 23,000원, 22,000원대, 20세는 29,000원대, 30세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부인과 질병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남성은 37,000원, 여성은 38,00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저 어떠세요? 저 보호막 파워풀하게 여기에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대장, 위, 맹장, 백내장, 자궁, 하이프, 유방, 맘모툼, 그 뇌혈관, 허혈성, 갑상선, 결적까지 아주 통 크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에게 특화된 보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